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저 치용 씨랑 결혼하려고요. 치용 씨 아버님도 허락하셨대요. 죄송해요. 결국 치용군이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그런 사람 놓치면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지도 몰라. 그 안에서 너희 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 이 둘을 갈라놔서는 안 되겠구나. 아니, 갈라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빠. 잘 생각했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지. 이제야 너랑 시간을 좀 보낼까 했는데 시집을 가겠다니. 죄송해요. 고마워요. 허락해 주셔서. 가서 잘 살아야 한다. 그럴게요. 그동안 아빠 만나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버지랑 살면서 행복했어요. 아버지랑 행복했던 것처럼 치욱 씨랑도 행복하게 잘 살게요. 자주 놀러와. 그럴게요. 아 참, 다음에 올 땐 치웅군하고 같이 와. 내가 닭볶음탕 해줄게. 정말요? 그럼. 알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그럼 들어가세요. 내가 나오니까 시집을 간다고. 따뜻한 봄 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해? 3년을 기다렸는데 뭐가 급해? 겨울 오기 전에 할 거야. 너도 참. 벌써 퇴근했어요? 네. 그럼 두 사람 얘기해. 난 은숙 씨랑 약속이 있어서. 가시게요? 당연히 가야지. 여기 있다가 치웅이 이놈한테 무슨 구박을 받으라고. 그럼 이따 집에서 봐. 간다. 잘 가, 형. 뭔데요? 상견례를 해야겠어요. 상견례요? 네. 왜요? 무서워요? 솔직히 좀... 하지 말까요? 그래도 어떡해. 그렇죠. 그래도 해야겠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에요. 그래요. 이보다 더한 것도 넘어왔는데 상견례쯤이야. 그래요. 이보다 더한 것도 넘어왔는데 상견례쯤이야. 상견례? 네. 식 올리기 전에 양가 가족들이 모여 인사 정도 나눠야죠. 그래야지.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냐. 상견례인지 하견례인지. 네?
아니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괜히 만났다가 서로 얼굴 붉힐 일만 생겨. 그래 형, 그게 잘못했다가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냥 패스하지. 너까지 왜 이래? 설마 아버지 때문에? 그럼 누구 때문이겠냐? 네 아버지 때문이지.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야? 상견례를 해야 한다고? 네. 당연히 해야지. 그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걸 생략하면 어떡해. 해. 그렇죠. 당연히 해야겠죠. 그럼 당연하지. 아, 그럼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마음 편히 오셔서 즐겁게 말씀 나누세요. 즐겁긴 개뿔 고양이 멍멍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네? 아니야. 어쨌든 가서 밥만 먹고 오면 되는 거지. 그래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야. 응? 괜히 길게 있으면 서울한테 진짜 안 좋아. 안 돼. 분위기 봐세요. 아 밥만 먹을 거면 상견례를 왜 해? 아니 그럼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과라도 할 거야? 내가 왜? 상견례? 그거 꼭 해야 하나? 그럼 우리도 했잖아. 우리랑 같아. 언니 괜찮겠어? 이번 기회에 안 좋았던 거 모두 풀어. 아버님께서 허락하신 걸 보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지. 제가 살아봐서 치웅이 아버님을 좀 아는데요. 고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 귀여운 면도 있으시고 그렇게 악한 분은 아니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지만 연병수 그 인간을 저 상견례장에서 만날 줄이야. 아휴. 네 아빠한테 저 소식 전했어? 응. 아까 낮에 아빠 계신 곳 가서 말씀드렸어. 어디 계신데? 그새 원룸을 마련하셨더라고. 다행히 좋아 보이셨어. 네 저 결혼 소식 듣고 뭘 하시든? 잘 살라고. 그리고 시집 가서 섭섭하다고. 그래 그건 좀 그렇겠다. 우리도 너 시집 간다니까 섭섭한데 네 아빠 오죽하겠니. 내가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아, 결혼해서도 아빠 자주 찾아뵐 거야. 이렇게 뭘 모른다니까. 진짜야. 아,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기가 막혔어. 정말 그럴 건데.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집을 가겠다고?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아, 진짜. 아, 뭐하러 왔어? 혼자 사니까 좋아? 그래, 좋아. 앉아. 이거 주려고 왔어. 아니, 이거 웬 거야? 양순이 상견례 때 입고 오라고 얘기 들었지? 어. 명색이 신부 아버지인데 아무거나 입고 갈 수 없잖아. 고마워. 당신 마음에 있어 이러는 거 아니야. 양순이 때문에 이러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생이야. 양순이가 다 했지.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아 그래서 시집만큼은 좋은 집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누구한테 등 떠밀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가 좋아서 하겠다는 결혼이야. 아버지는 있고 아들만 생각해. 세상에 둘도 없는 사위감이잖아. 그래서 허락한 거야. 아버지 말고 그 아들 때문에. 아, 그럼 됐어. 뭘 더 바래. 너무 욕심부리지 말어. 어떻게 저 당신은. 아니 그나저나
아,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아, 양순이 결혼 전까지라도 집에 와서 살면 안 돼? 양순이 소녀야. 그 정도도 못 들어줘? 지금 아니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 당신 좋아서 매달리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정말 안 되겠어? 생각해 볼게. 너네 새아빠 집으로 오셨어? 아니. 그럼 양순 누나네로 간 거야? 아니. 그럼 어디? 혼자 사신대.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이제 너네 새아빠 아닌 거야? 뜬금없이 그런 건 왜 물어? 왜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야? 우리 형 양순 누나랑 결혼한대. 정말? 어. 그래서 내가 내심 얼마나 걱정했다고. 내가 모실 장인어른이랑 우리 형이 모실 장인어른이랑 같으면 왠지 좀 그렇잖아. 너 정말 어이없다. 내가 언제 너랑 결혼한다 그랬어? 그럼 나랑 결혼 안 해? 누구 맘대로 결혼을 해? 조그마한 것들이 뭐 벌써부터 결혼 타령이야. 아, 오빠. 안녕하세요. 네 형이 염치웅이라며? 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네가 사귀는 애가 염치웅 동생이었어? 그게 뭐 어때서? 왜 그러십니까? 어이, 염치웅이 동생.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니네 형이야. 그런데요? 그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의 동생을 내 동생이랑 결혼하게 놔둘 것 같아, 내가? 동생은 무슨? 사촌동생. 사촌동생이고 오촌동생이건 동생은 동생이잖아! 염치웅이 동생, 알아들었지? 제 이름은 염치준데요. 염치웅이 동생이 아니라 염치주. 와, 형이나 동생이나. 양순 언니 결혼한다고 지금 얘한테 분풀이 하는 거야? 뭐? 너무 유치하잖아. 얘가 뭔 잘못 있다고. 가자, 치주야. 저기...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응? 저것들이... 아, 나 혈압을... 아... 다녀왔습니다. 왔어? 네. 엄마는요? 엄마 여기 있어. 뭐해? 할아버지가 출출하다 그러셔서 국수 삶고 있었어. 너도 먹을래? 좋지. 그래, 그럼 다 돼가니까 어서 옷 갈아입고 내려와. 응. 아, 아참. 엄마 양순이 언니 말이야. 양순이 언니 결혼한대. 양순이가 결혼을 해? 누구랑? 그 옛날에 사귀던 사진기자. 아, 그 애 이번에 아저씨 재수사를 지휘했던 그 검사 말이야. 결국 그 사람이랑 하는구나. 오늘은 순두부예요? 순두부라도 먹으면 좀 순둥순둥해질까 싶어서. 하. 내가 변했나? 예전엔 순한 사람 별로 매력 없었는데 요즘엔 순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순한 사람이 되려고요? 네. 요즘 여자들 너무 독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좀 순해지려고요. 농담이죠? 농담 아닌데. 너무 애쓰지 마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럼 예전처럼 못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을 다 부정하고 살지 말라고요. 요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수리 씨 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싫어요? 뭐 싫다기보단 이상하다고요. 많이 어색하고. 한마디로 적응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나한테 물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어서 먹어요. 얼른 먹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네. 뭘? 괜찮아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결혼 축하해. 고마워. 두 사람이 잘 돼서 정말 기뻐. 진심이야. 나 많이 미워했지? 미안. 당연한 걸 물어서. 나 대신 길냥이들 밥 준 거 고맙게 생각해. 솔직히 원더우먼 떠나면서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내가 더 고맙지. 그 일 하면서 내가 많이 달라졌거든. 주위도 돌아보게 되고. 결혼도 안 했는데 꼭 엄마가 된 것 같더라. 왜 웃어? 아니 사람들이 술이 네가 많이 달라졌다길래 솔직히 반신반의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아버님 일은 정말 미안했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갈게. 정말 미안해. 그래, 술이 네가 변해서 나도 기쁘다. 배당입니다. 고동준 씨 사건 이후로 영검사님 앞으로 죄다 센 것들만 배당되네요. 검사님 소원 이루셨네요. 센 거 노래를 부르시더니. 아닌데 그냥 예전처럼이 좋은데. 무슨 일이지? 어쩐 일로 날 찾아왔어요? 두 사람 결혼한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왔어요. 걱정 마요. 뭐 어쩌자고 온 건 아니니까. 미안해요. 술이나 마시자고 왔어요. 내 속을 누구한테 풀긴 풀어야겠는데 만만한 게 그쪽뿐이라서. 검사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가 돼도 나한테는 아직도 개미로 보이니까. 짠. 너 내가 개미라고 부르지 말랬지? 개미처럼 생겼는데 어쩌라고. 배짱이 주제 호수감이. 배짱이? 그래, 맨날 놀고 먹는 배짱이 주제. 유치해. 누가 할 소리야.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양순 씨 데려다가 고생시키면 내가 응징할 거라고. 아, 네, 그러세요. 농담 아니다. 그렇게 잘 살아. 내가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만큼 잘 살라고.
그래. 윤성일이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만큼 잘 살게. 됐어? 아니? 그럼 또 뭐? 이렇게라도 속풀이 하지 않으면 내가 우라병이 생길 것 같아서. 야, 아프냐? 마음 같아선 수백 번도 더 때리고 싶은데 이쯤에서 참는다. 쳐. 뭐? 더 치라고. 후회 안 해? 대신 딱 한 대만. 뭐? 그 이상은 안 돼. 처잔하긴. 싫음 말고. 어. 마음껏 쳐. 그랬으면 멋있네 할 뻔했는데. 자, 그렇지 뭐.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야. 어쨌든 맞아줘서 고맙다. 그럼 이 배짱엔 간다. 준비되셨어요? 어, 곧 나가. 제법 잘 어울리는데? 그래? 나야 머리보다 잘 어울리지. 아이고, 아이고. 와, 엄마 아빠 이렇게 입으시니까 완전 딴 분 같은데요? 야, 상견례 한다고 한번 사입어서 어때? 괜찮아? 그럼요. 멋있어요, 우리 엄마. 그래? 아. 다들 주목해. 뭐든지 첫 만남이 중요한 법이야. 어? 첫 판에 기선을 제압해야 끝까지 유리한 법이다. 아니, 기선 제압이라니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싸우러 가? 총칼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게 기싸움이야. 어? 상견례란 그 기싸움의 시작이고. 알았어들? 아버지. 알았지? 흉한 꼴 보기 싫으면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거야, 알았어? 네. 가자! 가자. 저희도 준비 다 됐어요. 금방 내려갈게요. 아빠 집 앞에 도착하셨대. 어서 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그냥 발걸음이 무겁니? 말을 해도 도살장은. 아, 어서 가. 형부 기다려. 그래요, 처형. 너무 걱정 마세요. 중간에서 자기가 분위기 잘 잡아. 알았지? 걱정 마. 내가 분위기 잘 잡을게. 걱정 말라니까. 그래. 별일 없겠지. 가자. 조용하고 운치 있는 것이 장소는 아주 잘 골랐어. 누가 골랐어? 양순 씨가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어, 그래. 야, 이런 데서 밥 먹으면은 얼굴 붉힐 일은 없겠어. 응. 다행이에요. 마음에 드신다니. 이런 데는 밥값은 얼마나 하냐? 메뉴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을 밥값이 얼마나 하냐고. 밥값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낼 거니까. 밥값을 왜 네가 내? 식구 수대로 계산해서 똑같이 분담해야지. 상견례에서 누가 밥값을 그렇게 내? 그냥 우리가 내자고.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신랑인데. 아, 너 무지 귀한 아들 데려가면은 감지덕지 해야지. 그 집에서 우리한테 해주게 뭐가 있다고 밥까지 사줘. 그것도 이렇게 비싼 밥을. 아버지, 그까지 밥값 가지고 왜 이러세요? 모양새 빠지게. 이놈은 돈 한 푼 벌지 못하면서 뭐 그까지 밥값? 임마, 네가 돈 낼래?
형이 낸다잖아요, 형이. 뭐야? 어이구, 왔어,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 일찍들 나오셨구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그래. 아이, 그동안 더 이뻐졌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래, 날씨가 아주 좋구먼.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이, 물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늦었지만 출소 축하드립니다. 다 아드님 덕분입니다. 그야 당연하죠. 저기 세기 결혼식 때 저는 양순 어머님 멀찍이서 저는 뵀었는데 양순 어머님은 제가 처음이시죠? 아, 그러네요. 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양순 어머니. 네. 층이 아버님, 인상 장난 아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푸근하고 좋아 보이지? 뭐 그렇긴 한데. 무사히 끝나겠죠? 그럴 거예요. 너무들 조용하시네요. 한 말씀씩 하시죠. 아, 가만히 있어.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어떡해. 아, 하긴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말 시키면 짜증나죠.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럼 식사들 하세요. 이 집이 음식을 참 맛깔나게 잘하네요. 안 그래요? 네, 그러네요. 양순이는 음식을 뭘 좋아해요?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어요. 우리 치웅이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데.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저,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우리 치웅이가 그 댁에 처음 민사 갔던 날 배달 음식 시켜줬다면서요? 엄마. 세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치웅이가 그냥 중국 음식 몇 접시 얻어먹고 그냥 쫓겨났다고. 다 지난 일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이고, 내가 그만 말 실수를. 아니, 그냥.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옛날 일이 떠올라서 그만. 아유, 저기, 아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유, 저 얼른 드세요. 아이고. 오해하세요, 어머니. 우리 처형이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배달 요리 시킨 건 아니에요. 내가 선물한 스카프도 촌스럽다고 버렸다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가만 계신데 엄마가 왜 이러세요? 아고 아니 왜 까맣게 잊었던 그때 일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다냐? 아이고 이런 아유
아이고 저기 정말 이건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정말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유. 오늘 양가 상견례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탐정님 오늘 결근하신 거예요? 그거 참 재밌겠네. 엊그제까지 원수처럼 지냈다가 자식 혼사 문제로 만나 예의 차려가면서 식사까지 하려면. 그나저나 별일 없겠죠? 내 친구 중 하나 상견례장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바람에 그 즉시 결혼이 깨져버렸는데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아유 걔네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왕 말을 꺼냈으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때 우리 양순이가 아주 잘 나갔을 때였고 지은구는 일개자 사진기자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니 어떤 엄마가 두 팔 벌려서 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 이해해 주세요. 엄마. 아,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결례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양순 아버님께서 뭘 왜요? 아니 사과받을 사람이 누군데? 당신 왜? 여보. 아까부터 저 말씀이 없으신데 저 한 말씀 하셔야죠. 저 말입니까? 네. 그냥 참고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서로 간에 앙금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가족과 양순 아빠한테 사과하셔야죠. 물 말입니까? 설마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가만히 좀 있어요.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이래요? 그래 엄마 그 얘긴 그만해. 야 음식이 다 나온 건가? 어? 네 손님. 다 나온 거죠? 아닙니다 손님 아직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맛있게 천천히 드십시오. 아니 여태껏 배 터지게 먹었는데 아직 반도 안 들어왔다고? 어?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 돈 아깝게. 죄송합니다 아버님. 네가 골랐다고? 네. 그렇게 씀씀이가 예뻐서야. 우리 집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알았냐? 네, 주의하겠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풍이 근검 그리고 절약입니다. 저 돈 허투루 쓰는 거 절대 못 봐줍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려거든 이 점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알았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양순이를 데리고 사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부가 안 시켜요? 분가를 왜 해요? 지웅이 우리 집의 장남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